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예요? 엄마, 오늘 병원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가요? 오늘은 아빠가 바쁘셔서 엄마하고 가자. 그럼 영민 아빠하고 같이 가면 안 돼요? 안 돼. 네. 예, 알았어요, 아버지. 아버님이 왜? 엄마가 모든 걸 다 아셨대. 정말? 어. 그럼 이제 어떡해? 어머님이 아시면 세리 아가씨 아버님도 아실 거고, 그럼 또 일대 파란이 예상되는데? 엄마한테 괜히 쓸데없는 말씀 하시라고 미리 못을 박아둬야지 뭐. 어머니 화 많이 나셨겠다. 당신하고 내가 속였다고. 아니, 아버지가 잘 말씀하셨다니까. 아니, 당신은 태아 교육에도 안 좋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알았어. 할머니, 엄마랑 만든 이 점토 숙제가 제일 멋질 거예요. 그래, 우리 한별이 점토 인형이 제일 멋질 거야. 우리 한별이가 오늘 기분이 아주 좋네. 엄마가 요즘 한별이랑 많이 놀아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난 이제 꼬마가 아니라 남자일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기다려주 심사에 멋진 아줌마 그랬어요. 꼬마처럼 징징거리지 말고 자기 일을 찾아서 사는 멋진 남자가 되라고요. 아니, 사두는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세요? 아유, 웃어야 복이 온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돈도 얼굴 좀 펴세요. 저는 사돈처럼 웃을 일이 없어서요. 하긴 뭐, 돈 많은 남편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긴 하네요. 지금 절 놀리시는 거예요? 아, 맞다. 대신 사돈은 우리 강태 같은 잘난 사위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을 별난 사돈도 한 분 있죠. 뭐, 하긴 저 같은 사돈도 없죠. 아들이 장모까지 모시고 사는데도 제가 눈치 한번 드린 적 없잖아요. 뭐라고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집 우리 아들이 전적으로 마련한 거 맞죠? 좋은 아침입니다. 어머, 아침부터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아주 행복한 얼굴이야. 오면서 생각해봤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내 직장이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윤영희 씨 말 잘했어요. 우리 같은 커리어 우먼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말이면 대리님도 좀 떠났어요. 나 스트레스 좀 안 받게.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지각한 당신 떠나라 라고 방금 김대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유미 씨. 어딜 떠나요? 집으로 가방 싸가지고. 야, 영희야. 드디어 내일이지. 뭐가 내일이야? 어? 뭐? 아, 내일이 우리 영희 여성 분과에서 강의하는 날이잖아요. 아, 엄청 기대되네. 준비는 잘했어? 아니. 난 또 뭐라고. 그렇지 않아도 김대리님이 한번 봐주셨으면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이런 건 또 학창시절 문예반에서 날렸던 나 같은 사람이 한번 봐야죠. 영희 씨가 이렇게 경우가 바르니 강의도 하고 그러죠. 서순자 씨도 이런 점은 잘 배워두세요. 아, 예, 예. 내가 뭐 경우가 없어서 강의를 못하나? 울렁증도 있고 대오빠 같은 게 없어요. 어, 웬일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듣고. 그리고 이거 송 팀장님한테도 한번 보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송 팀장님한테요? 안녕하세요. 한별아.
한별아, 어제는 왜 그랬어?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왜요? 아빠는 이제 소리가 있으면 되잖아요. 아니야. 아빠한텐 한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거짓말! 한별아, 이제 아빠하고 같이 살지 않을래? 그럼 엄마도요? 아, 엄마한텐 지호 아저씨가 있잖아. 아빠도 소리하고 그 아줌마가 있잖아요. 아빠하고 같이 살기 싫어? 난 엄마하고 키다리 아저씨하고 살 거예요. 한별아! 아빠! 소리야! 영미 씨, 무슨 일이야? 오늘 소리 병원 가는 날이잖아. 내가 데려다 줄게. 예, 신난다! 자. 나 혼자 데려갈 수 있어. 이렇게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어제 두 사람 싸우는 거 다 들었어. 별일 아니야. 나 어제 당장이라도 여기로 달려오고 싶었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널 더 곤란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돼서 참았어. 나 괜찮아. 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그저 너와 소리가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밖에. 지우 씨, 당신이지? 본사에서 대기 발령 났던 거 취소됐대. 방금 아빠하고 통화했어. 영민 오빠가 한대리에 대한 증거자를 보내서 다 보셨다고. 하지만 영민 오빠 말로만 아빠가 마음이 바뀌셨을 리 없어.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한 거지? 그래, 잘 됐네. 그렇게 날 보내고 싶어 했던 송지호 입에서 나온 소리 맞아? 왜 날 위해 아빠한테 전화한 거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그건 아니야, 혜란아. 너같이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이 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너져서 가버린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 난 네가 스스로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다란 말이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이 다시 돌아서진 않을 거란 말이지. 혜란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도 이제 많이 정리됐어. 지난번에 한별이랑 지호 씨랑 보낸 시간들이 난 참 좋았어. 그리고 보니 당신과 소소하게 행복했던 시간들을 많이 잊었었구나 싶더라고. 그동안 당신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만 집착해서 정작 당신과 행복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잊고 살았다는 걸 알았어. 이제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알 것 같아. 이제야 예전의 멋진 오해라를 보는 것 같다. 그럼 그 멋진 여자가 당신을 잠깐 안아봐도 돼? 뭐?